안녕하세요. 블랙로드의 이치훈입니다. 커피로 월 1억, 월 1억, 월 1억 매출을 만들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컨텐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매년 매 순간 커피를 하면서 돈 걱정을 덜하며 살 수 있는 순간들을 항상 꿈꿔왔고 아직 한참 멀었지만 6년의 결과를 소소하게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컨텐츠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총 5가지 스텝입니다. 이것은 6월 커핑 포스트 블랙로드의 매출 내역입니다. 저는 커피를 시작한 지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거액의 돈을 투자받았다거나 도움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쌓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평범한 흙수저가 월 1억 벌기. 5가지 스텝. 첫 번째 스텝, 전문성 갖추기입니다. 카페를 하건, 로스팅을 하건, 커피 교육을 하건, 커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업계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커피 공부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공부해왔던 가장 확실한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논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어떤 것을 볼 때 자신에게 익숙한 정보들만 뽑아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하는 공부들은 아무리 반복을 해도 결국에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즉 전문성이라는 것은 남들이 하는 만큼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현 시대에 정말 좋은 전문성을 갖추는 방법은 바로 컨텐츠 제작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정말 컨텐츠를 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레벨은 말도 안 되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막연히 어떤 컨텐츠를 제작할 것인지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글로 쓰는 컨텐츠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는 플랫폼은 네이버 블로그나 브런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한번 자신만의 생각을 글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통해서 공부하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할 때 지식의 상승은 이차함수의 곡선과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초반에는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모든 컨텐츠와 텍스트가 내가 아는 내용밖에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컨텐츠 제작을 하는 순간 매 컨텐츠를 만들 때마다 계단식의 상승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도 내가 글을 쓰고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더 보이게 됩니다. 솔직히 이 말을 하면 커피인들에게는 많이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자격증을 많이 가지게 되면 전문가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자격증이라는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유가 된다면 얼마든지 자격증들을 많이 취득하는 게 굉장히 좋은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자격증 취득자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난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많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격증이란 것은 말 그대로 주입식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을 까먹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첫 번째 스텝을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해왔던 채널과 책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책입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좋아요. 커피리블이라는 회사가 굉장합니다. 사실 양질의 책들을 많이 출시를 했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커피를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다양한 책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어려운 책들을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셜티 커피라는 책, 두꺼운 책이지만 그것을 한 5번 정도 정독을 하시면서 컨텐츠를 만들면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될 것이고 조금 더 라이트한 에티오피아라는 책, 그리고 재료에 대한 공부나 시스템을 이해하기 좋은 게 커피 바이어, 그리고 제일 하드한 계열이 커피 생두란 책입니다. 커피 그 자체의 기본기가 생두에 있습니다. 한국 커피 문화는 자격증이 주다 보니까 추출이나 로스팅 이런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만 가장 기본기는 생두입니다. 재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로스팅도 되고 추출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임스 호프만의 커피 아틀라스란 책도 좋고요. 로스팅도 조금 알고 싶으면 이것도 리브레에 있는 커피 로스팅이란 책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공부 사이트는 가장 좋은 플랫폼이 있죠. 블랙워터 이슈의 컨텐츠들을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블랙워터 이슈랑 관련이 있는데 서리님의 패트리온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에스프레소나 물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글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린의 블로그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품종이나 이런 커피 가공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레벨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 것인가. 저도 지금 영어도 좀 힘들게 읽고 있지만 스페니쉬가 되는 순간 더 많은 지식들을 제가 습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를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사이트들도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커피의 에드 아스트라라는
추출에 관련된 거의 추출 덕후죠. 엄청난 사람의 블로그가 있고 퍼펙트 데일리 그라인드라는 조금 더 생산자의 초점에 맞춰진 생산자 농부의 초점에 맞춰진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칼라우의 블로그도 로스팅에 관련된 글들이 많은데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하우스, 맵허거의 바리스타 하우스에도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고요. 월드커피 리서치에 들어가면 전문적인 자료지만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다 보시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생두 회사들의 사이트를 보시면 좋습니다. 스윗마리아즈, 카페인포르치 이런 쪽들의 정보를 보시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커피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커피 논문들까지 보시면 좋은데요. 논문들은 사실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근거로 제시할 만한 자료가 된다는 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컨텐츠를 만들 때 인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논문 사이트는 이쪽에 제가 남겨두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 알리기입니다. 제가 커피를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유명해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내 스스로 나 커피 정말 잘해요 라고 하는 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커피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둘 중에서 어느 게 훨씬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잘한다고 하는 것과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언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신뢰도의 차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즉 이런 부분이 잘 알린다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무작정 내가 커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생각보다 부정적인 효과를 낼 때도 있습니다. 비호감을 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커피 꼰대가 되어가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메이킹을 하고 적절한 부분, 적절한 타겟에게 전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둔 기술이 브랜딩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본능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멋있어 보이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전문가적으로 보이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동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편인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브랜딩을 해서 내 업체를 알려야 되는 것이죠. 무작정 우리 커피 맛있어요 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말 큰 간판에 이 집 커피 정말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효과가 없는지 아시겠죠? 브랜딩이라는 거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 집 커피가 왠지 맛있어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디테일한 부분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랜딩이라는 게 정말 모호합니다. 이 개념 자체가 저도 수많은 책을 보고 있지만 과연 브랜딩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잘 잡히지가 않거든요. 최근에 읽은 책에서 굉장히 브랜딩을 잘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케팅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브랜딩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즉 지금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만한 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에서 브랜딩 기술을 모두 담기는 어렵지만 이 책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충분히 좋은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 포지셔닝이라는 책인데 정말 엄청난 책입니다. 마케팅이나 브랜딩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틀들을 바꿔놓은 고전적이면서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강민호 작가님의 브랜딩 책들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나 버거의 컨테이저스라는 책. 그 외에도 제가 목록을 정리해둔 것을 보시면 말 몇 마디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 책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기획했던 것들이나 꿈꿨던 것들을 적용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놀랍게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능력들이 글을 쓰는 능력들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되게 애매모호한 생각들을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뜻, 체계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 되고 기획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능력이 독서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책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데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별로 돈을 벌고 있지 못하다, 내가 만족할 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몇 권의 책을 보십니까? 책이라는 건 사실 완독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소 과소비라고 생각할 만큼 책들을 무작정 구매를 하곤 하는데 이 책이라는 게 정말 좋은 게 지식의 습득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의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삶의 태도가 변화하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책을 사는 행위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독서라는 것은 적은 돈을 들이고도 성공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스텝입니다. 이 세 번째 스텝이 가장 어려워요. 세 번째 스텝은 지속성입니다. 무언가를 지속한다는 것. 와 진짜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스텝을 한 달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두 가지 스텝을 5년간 지속한다던가 10년, 20년 지속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커피를 테스팅하는 일인데 한 달에 5,000가지를 맛보는 것과 매달 100가지씩 5년 동안 맛보는 것, 개수는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개수는 똑같고 심지어 나의 성장에는 한 달에 5,000가지를 맛보는 게 더 단기간의 성장을 이룰 수도 있어요. 하지만 브랜딩이나 성공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한 달에 100개씩 5년간 커피를 맛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 사람은 커피를 정말 많이 맛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실력이 상승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뛰어난 마케터들이 시도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복리의 효과는 은행 이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쉬워 보이지만 오랫동안 지속하는 그것이 정말 큰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제 6년간 일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즐겁기에 앞으로도 더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책에서 많이 봤던 이야기들인데 단순하게 뭐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1억을 벌 거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들을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40살에 지금으로부터 6년 정도가 더 걸리는데 40살에 정말 이 대구라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큰 건물을 지을 겁니다. 그 건물에 예술을 후원하는, 커피로 예술을 돕는 공간을 만들 것인데요. 지금까지에는 많은 카페들이 예술이 부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예술이 주가 되고 커피라는 이 예술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매개체가 예술을 후원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 것입니다. 이 생각을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해왔습니다. 네, 저는 커피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커피라는 음료가 훨씬 더 위대한 일을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것이 이런 결론으로 나오게 되었고, 커피로 예술을 돕는다 이런 착상이 그래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제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잘 인지를 시키고 서로 공감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지만 말도 안 될 만한 그런 큰 목표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흙수저에게는 건물을 짓는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물을 짓는다,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초반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비웃는다기보다 무관심한 거죠. 네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진짜 왜 이렇게 허황된 생각을 하는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이거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눈빛이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속을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방법은 일단은 여러분들의 의지력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지속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스스로를 너무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그 의지력이라는 것은 사실 하루도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속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마치 최면을 걸듯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난 이런 걸 할 거다, 내 꿈은 이런 것이다, 그 구체적인 상상력을 토대로 한 목표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거는 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컨텐츠나 SNS에 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제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죠. 때로는 한 번씩은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라고 할 만큼 많이 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자꾸 들으니까 지겨운 경우도 생겼었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조금씩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굉장히 좋은 신호는 그 꿈을 돕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좋은 방법은 선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목표를, 큰 목표 말도 안 되는 그런 울트라 큰 목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울트라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만한 작은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좀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SNS를 해야 됐고, SNS 중에서 이제 가장 친숙한 게 인스타그램이죠. 그 사진이랑 영상을 매개로 하는 많은 SNS는 일단 잘생기고 키 크고 그런 사람들이, 힙한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같이 약간 평범한 사람들은 잘해야 돼요. 무언가 특출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만의 방법으로 초반에 팔로워를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어요. 500명이 된 적이 있었고 1000명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네,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있네, 그러면 계속 지속하면 무언가 되겠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팔로워가 만 명이 되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만 명이라는 팔로워를 만드는 순간 그게 좋은 선순환으로 다가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에도 영향을 줍니다. 유튜브도 처음에 구독자가 100명이 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제가 그걸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바탕은 선순환이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됐었다. 이 일도 지속하면 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제 몸과 제 경험 속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무작정 시도를 했던 겁니다. 모든 것들을 의지력을 키운다, 동기부여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속할 수 있을 만한 내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세 가지를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될 만한 채널도 몇 가지 공유해 드릴게요. 유튜브 채널은 티모시 페리스 채널도 영어로 된 거지만 좀 도움이 되고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영상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던 피터슨, 제가 보는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 채널도 굉장히 이분도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인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던 피터슨 이 채널도 보시기 바라고요. 네이트 오브라이언이라는 채널도 요즘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유튜브의 영상에도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도울 만한 채널들이 꽤 많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월 1억의 매출을 벌기 위한 네 번째 스텝,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때는 돈을 굉장히 죄악시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예전에는 안 좋게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돈이라는 것을 상당히 순기능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돈을 내 자유를 사기 위해서 많이 쓰는 편인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급이라는 것을 한 시간에 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시간에 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들은 대체로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시간당 10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다, 그 정도의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는 일들이 평범한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루틴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사람을 써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일들이라고 가치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돈을 비교적 적게 버는 게 그런 일들이 가치가 낮다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들을 하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함께 그 목표를 향해 다가간다는, 함께 나아간다는 느낌이 중요하지 내가 하는 일이 더 가치가 높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는 게 더 좋습니다. 나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생길 때 그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 혼자 일해서 월 1억의 매출을 만든다, 그것은 정말 큰 괴로움을 바탕으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내 시간과 몸을 갈아 넣어서 월 1억의 매출을 만든다?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좋은 사람들은 정말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경험하고 계시겠죠. 저는 사실 택시 타는 것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냥 잠깐의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1,000원 정도의 돈이 드는데 뭔가 택시를 타면은 훨씬 몇 배의 돈이 드니까 왠지 모르게 아깝게 느껴지는 그런 생각들이 어릴 적부터 많았었는데 요즘은 제 시간의 가치를 생각해봅니다. 20분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10분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택시를 타고 가서 제가 더 효율적인 일을, 좋은 상태에서 좋은 기획을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의 자유, 나의 시간,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쓰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거는 월 1억의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일을 대신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브랜드의 비전을 함께 이뤄갈 사람, 그냥 직원이 아니라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개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모토는 능력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커피를 잘 만드는지, 커피 관련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오래된 가치를 만들어가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태도와 인성, 그리고 브랜드의 충성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가치 있고 누군가에게, 핵심 인력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자부심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은 좋은 사람들을 저는 그래서 손님에서 많이 찾습니다. 첫 번째 처음 같이 일했던 저와 한 사람을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손님에서 뽑았어요. 그 매장에 계속 온다는 것은 이 브랜드를 꽤 좋아한다는 뜻이고 그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미 친해지는 경우가 많고 서로의 사정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 오래 갈 수 있는,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 사람들, 파트타이머들, 여러 사람들에게 작은 돈을 주면서 돈을 아껴가면서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멀리 봤을 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인력들에게 더 좋은 대우와 더 좋은 월급을 주고 소수의 유능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여기서 유능하다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일을 잘한다가 아니라 좋은 태도와 인성을 가진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개념에도 도움될 만한 책들이 있는데 머니라는 책, 레버리지라는 책,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 이런 책들을 좀 보시면 더 좋은 개념들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다섯 번째, 월 1억을 만들기 위한 스텝. 그것은 바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시스템을 기획을 하고 그것이 잘 운영되도록 만드는 일들, 그것을 CEO들이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언젠간 기획자가 생기면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스타트업이나 월 1억 정도 매출을 만들어내는 사업가들은 시스템을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차에 대한 욕심이 없었지만 많은 남자들이 좋은 차를 사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예를 들어 좋은 차를 사는데 만약에 1억 정도의 돈이 든다면 그 1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써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그 시스템에 적합한 사람들을 투입해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월 1억의 매출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커피라는 분야를 토대로 들면 카페를 하나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 납품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돈이 생겼을 때 뭔가 다른 일에 눈을 돌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사업은 결국에는 정체되고 하락세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올해에도 저는 두 가지 정도의 프로젝트를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두 가지 다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컨셉의 매장을 만든다던가 좋은 브랜드들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계획하고 있는 저의 투자 계획인 것이죠. 지금의 블랙로드를 예를 들자면 사실 제가 없어도 모든 일들이 굴러갑니다. 때로는 내가 없어도 이렇게 잘 진행이 된다고라는 생각할 만큼 지금 만들어진 시스템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마치 사장님처럼 너무 잘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 브랜드가 탄탄한 가치관과 지속력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생각한 월 1억 매출을 만드는 좋은 커피 기업, 물론 다른 사업일 수도 있지만 커피를 성공할 수 있었던 다섯 가지 스텝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전문가가 되기. 두 번째, 잘 알리기. 세 번째, 지속하기. 네 번째, 좋은 사람을 찾기. 다섯 번째가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이런 다섯 가지 스텝을 하게 되면 흑수저들도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혁신을 하고 시도를 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유지라는 것은 내가 가진 무언가 바운더리를 지키겠다는 가치관에서부터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목표도 함께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함께 응원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